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아, 나는 깨달을까봐 걱정됩니다. 뭐, 내지는. 아, 내가 깨달으면 어쩌지? 왜 그런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깨달으면 자식들 사랑을 좀 덜할 것 같고, 뭐, 집안에 소홀할 것 같고, 그 보살님들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난 우리 남편이 너무 불교에 빠져가지고 출가할까봐 아니면 깨달을까봐 겁납니다. 왜 겁이 나세요? 그러면, 아, 깨달으면 나 버리고 떠날 거 아니에요. 돈도 안 벌어오고, 뭐 좋아도 좋은 줄도 모르고 나빠도 나쁜 줄도 모르고 내가 막 바가지 끌고도 그냥 초연하게 가만히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거 재미없어, 어떻게 살아요?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깨달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근데 이 깨달음에 대한 오해를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으면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심지어 내가 깨달아도 난 안 깨달았어 하고 끝끝내 버팁니다. 되게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일이 실제 있어요. 스님은, 아이고,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자가 끝끝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제대로 된 스승이 아니네,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주 다반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제자는 어떠냐면, 그 스승을 욕해요. 딴 데 가서. 아, 그 스승, 아, 내가 만나봤어. 그 밑에서 공부해봤어. 진짜 아니야, 가짜야. 도를 몰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상상하던 깨달음의 모습이 아닌데, 깨달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스승을 봐도 내가 봐도 내가 상상하던 그 깨달음의 모습을 스승이 안 하고 있어요. 스승이 배고프면 막 헛짜증도 내고 나 이거 먹고 싶다고도 얘기도 하고. 저희 은사스님 되게 재밌었던 게, 제가 처음에 저는 은사스님에 대한 그 깨달은 분이다 하는 어떤 막 큰 어떤 이런 기대감 뭐 이런 걸 품고 왔었는데, 뭐 그냥 우리한테 막 화내고 뭐 욕하고 뭐 혼내고 심지어 우리 뺨도 때리고 막 이런 거는 뭐 그래 스승이 제자를 가리키게 그렇다 하는 이렇게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뭐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막 큰 스님이 막 여기저기 뭐 이런저런 하시다 보니까 그냥 신도님들 오셔가지고 뭐 가끔씩 이렇게 뭐 이게 봉투를 뭐 얼마씩 주고 가시고 그러시는데, 어느 날 큰 스님이 우리들 앞에 모아놓고 발로 공양을 하다가 이 두툼한 봉투를 보여주시면서 천진난만하게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100만 원을 오늘 아침에 어떤 보살님이 나한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줬다고. 그러면서 그냥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그냥 뭐 좋은 거 사 드시라고 줬다라면서 천진난만하게 막 웃으시면서 이걸 막 자랑삼아 얘기하시면서 우리 보고 뭐 이것저것 막 질문하고 물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니까 일로 오라고 그러지. 땡스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 처음에는 이분이 돈이란 분이 저렇게 돈에 저렇게 좋아하나? 완전 도인이 아니야. 그리고 또 한번 화를 내면 도인이 저렇게 화낼 수가 없는데 저게 화를 내나? 근사스님 방을 닦을 때 저희는 룰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면수가 수건의 면수 딱 계산해 가지고 수건 한 면당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돼 있는 체크물이 되는 거 한 칸씩을 닦아야 되고 무릎이 닿으면 안 되고 뭐 하여간 그 룰이 나름 있습니다. 그 룰을 한번 안 지키면 엄청 혼납니다. 그럼 우리는 이분이 도인이 맞나? 그 자른 거 가지고 저렇게 저러시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작은 거 가지고 당신 그 걸망 챙기는 거 뭐 하나 빠지면 갑자기 찾으시는데 대령을 하지 못하면 완전 난리 나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요, 지금 막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뭐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모이면서 큰 스님에 대한 어떤 그 큰 스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어떤 그런 큰 행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대법회가 있어서 그날 제 기억으로 아마 정종 스님까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 스님을 이렇게 이제 조명을 하는 아주 큰 법회였고 그 이제 그 폐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그게 이제 그날의 핵심 하이라이트죠.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행사를 딱 하는 게 그거를 딱 열어서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걸 안 가져왔어요.
서울에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이제 저 전라도 남원인가에서 행사를 하는데, 와, 저희 그 상자들 8명이 그 행사에 있었는데, 8명이 그때 해인사 스님들이 다들 뭐라 그랬었냐면, 해인사 그 많은 스님들이, 야, 스님들 저 도문 스님 상자들 눈빛 봤냐고. 그 누가 봐도 딱 8명, 스님 상자 8명이 주변에 쫙 퍼진 데가지고 눈빛만 봐도 벌써 도문 스님 상자라는 게 보이더래요. 왜냐하면 조금만 실수하면 큰일 나니까 8명이 눈빛을 주고받으면서 이 행사를 완벽하게 완전 막 빠릿빠릿하게 그렇게 준비하던 이 스님들이 갑자기 한 스님이 인상이 확 굳어지면서 완전 사색이 돼가지고 없다는 사인을 하는데, 우리 전부 다 이제 죽었구나. 야, 그래서 누가 큰 스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느냐. 제가 막내였어요. 또 제 옆에 있었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듣고 나자마자, 알았어. 그럼 그냥 끝났어, 그냥. 그리고 사회자 멘트. 정말, 정말 그 송구스러운 상황이 생겼다. 부득이하게, 이거를 깜빡하고 안 가져온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어이없게 이렇게 맥없이 이렇게 돼버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올라가다 죽겠지. 아니면 올라가서 죽겠지. 이래 다들 이제 있었는데, 그 이후로 한마디 또 하지 않으셨거든요. 뭐랄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이게 중요해, 저게 중요해 하고 있는 일들, 뭐 돈들, 뭐 무수히 많은 모든 것들, 그것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고, 자식은 진짜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남편 아내는 진짜 내 남편 내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심각해집니다. 왜? 이게 진짜 나니까, 진짜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더 훌륭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아야 되고, 내가 있으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파생되잖아요. 그게 다 이 근원적인 근본 무명, 이 몸이 나라는 생각,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듯이 오온계공을 모르기 때문에, 반야심경의 핵심은 오온계공입니다. 오온계공, 오온이 우리 몸이죠. 몸과 마음, 몸과 마음을 다섯 가지로 나는 게 오온인데, 오온이 계공인 줄 알면, 공한 줄 알면 어떻게 된다 그랬냐면, 도일체고액, 일체의 고통과 액란에서 완전히 벗어난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간단합니다. 오온이 공하다라는 사실,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마음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면 된다. 그러면 이 몸이 여러분이냐? 우리는 굳게 믿고 있었잖아요. 이 몸이 나라고,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런데 이 몸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죠? 내 뜻대로 내 몸을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배고프면 배고프지 마! 명령 내리면 몸이 딱 배고프지 않아야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지 마 하면 딱 아프지 않아야 되는데 못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핵심적인 부분, 우리는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잘나서 돈도 벌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진짜 핵심적인 건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죽는 거 사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태어난 거 마음대로 했습니까? 태어난 거 마음대로 못했어요. 죽는 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숨 쉬는 거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 저절로 숨 쉽니다. 소화하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진짜 내가 이 몸의 주인도 아니면서, 몸의 주인인 신용을 하면서, 아상과 애고를 키워서 내가 잘 살아야 돼 하는 망상을 주인 삼아서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명백하게 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죽음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죽음을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걸 내 뜻대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희 친척분들도 보면 좀먼 친척이시지만 그 친척 먼 친척의 그 형님들이 신기하게 똑같은 병으로 같은 나이대에 젊은 나이에 똑같은 병으로 다 돌아가셨어요. 네 분이었는데 한 분이 세 분이 그렇게 똑같은 병으로 같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막내 한 분이 남았을 때그 막내 형님이 무섭다. 나도 저 병으로 죽는 게 아닌가 하는 겁이 난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김없이 그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왜? 그런 내력을 아니까 더 열심히, 더 건강을 챙겼어요. 그런데도 그 어린 나이에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게 진짜 유전적인 뭔가가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아마 그때 했던 것 같아요. 병드는 거. 물론 어느 정도는 노력해서 할수 있겠지만, 교통사고 나고 안 나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하려고 해도 남들이 와서 나를 와서 받으면 어쩌겠습니까? 늙는 거내 마음대로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죽는 거 통제 안 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죠. 결론은 나왔습니다. 통제 안 된다. 통제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일이에요, 예. 얘가 그냥 지가 죽든 살든 뭐, 이게 지일이지. 이 몸이 내가 아니라, 이 몸은 생기고 사라지잖아요. 생길 수 있고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느낌. 좋은 느낌 생기고 사라지죠? 나쁜 느낌 생기고 사라집니다. 생각? 생각이 나갔지만, 생각도 생겼다 사라졌다 합니다. 어떨 때는 착한 사람이었다가, 어떨 땐좀 나쁜 짓도 했다가, 어느 게 난지 진짜 난지 모르겠다. 이러거든요. 가치관? 가치관도 바뀝니다. 여당이었다 야당 되기도 하고요. 보수였다 진보 되기도 하고요. 자기 돈 없을 땐 진보였다가, 돈 생기면 보수가 되기도 하고요. 불교를 열심히 믿다가 타종교로 가기도 하고요. 타종교를 열심히 믿다가 불교로 오기도 하고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이 나면, 그게 생각의 정체성이라면, 나의 진짜 진정한 정체성이라면, 나는 불자야 하는 게 진정한 정체성이면, 그 바뀔 수 있겠어요? 근데 바뀝니다. 왜? 그 생각은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타종교로 갔다 충격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겁니다, 원래가. 원래가 재행무상이라 원래 왔다 가는 거예요. 그나마, 야, 이 불교의 진면목을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냥 안타까울 뿐이지. 좀 안쓰러울 뿐이지. 연민심이 느껴질 뿐이지. 얼마 전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타종교 성직자분이신데, 그분이 이제 이 법문을, 유튜브 법문을 엄청 열심히 들으시고, 그 얘기를 신도들한테, 그 종교 분들한테 막 가르쳐 주시는 걸 넘어서서 친한 사람들한테는 이제 추천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 왜저 타종교 스님 얘기를 법문을 들으라고 자꾸 우리한테 그러냐. 이거, 우리 종교가 아니면은 이거 외도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이게 전, 이게 진짜, 이게 외도가, 이게 진짜 좋은 거다. 이게 진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놀라웠어요, 한편으로는. 아, 이렇게 열려있는, 뭐랄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근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적어도 불교는. 불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거든요. 불교는 종교 아닙니다. 불교를 종교로 묶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누구냐를, 내 문제인데, 이내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종교랑 상관이 있어요?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 그거밖에 없어요, 불교는. 이 괴로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탐구하는 그야말로 인문학이에요. 근데 여기 뭐 무슨 종교적 요소가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내 인생에 가장 직접적인 거죠. 가장 중차대한 일이죠. 일대사 인연이죠. 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가 당장 나를 덮치고 있으니까, 매 순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되니까. 해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인생이 괴로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진정한 내가 누군지. 우리가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해왔던,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게 되면,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내 몸과 마음을 매겨 살려야 되고, 매겨 살리는 문제가 생기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또 이게 다 돈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막 생겨나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나를 매겨 살려야 되니까. 근데 왔다가 가는 건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또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 진정한 내가 아니에요. 몸뚱아리 내 맘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몸뚱아리 왔다가 가잖아요. 생기고 사라집니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진정한 내가 아니죠. 그리고 내가 진정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에 목숨 걸면 결론이 어떻게 돼요? 죽을 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생로병사, 성주개공, 생주이멸,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거기 목숨 걸 필요가 있습니까? 사라질 거니까 목숨 걸 필요가 없다. 거기 목매 필요가 없죠. 사라질 건데, 그래봤자 사라질 건데, 그래봤자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죽을 건데, 여기 목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이 껍데기에 목매 필요는 없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그러면 아, 이 껍데기는 내가 아니구나, 진정한 나일 수는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지금 여기서는 내 몸 가운데 있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내 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몸은 변하죠? 응애응애할 아기 때 몸과 지금 몸 완전히 변했죠? 그럼 몸은 내가 아닙니다. 아기 때 몸, 아기 때 세포가 나예요. 성장한 이 몸이 나예요. 그 연결된 뭔가는, 근데 아기 때 몸과 지금의 몸, 어느 게, 그게 나거나 이게 나은 게 아닙니다. 근데 뭔가 모를 그 연결성 같은 건 있어요. 그죠? 언제 모르겠지만. 아기 때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를 지금 우리처럼 세련되게 이해하고, 뉴스를 들으면서 그 뉴스의 내용을 지금은 잘 이해하죠? 어릴 땐 이해는 잘 못해요. 그냥 옹옹옹옹 하는 소리로 들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용물을 이해하는 수준은 우린 계속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 내용물을 듣고, 아, 보수의 얘기가 맞아, 진보의 얘기가 맞아, 아니면 설법이나 뭐 설교를 듣고, 아, 불교 얘기가 맞아, 뭐 타종교 얘기는 틀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맞다 틀리다 라고 생각하는 그 요소는 달라지죠. 그러니까 달라지지 않는 건 뭐겠어요? 그냥 그 듣는다라는 그 자체, 여기서 아까 말하듯이 배고픈 줄 알고 목마른 줄 아는, 소리가 들리는 줄 아는, 응애응애한 어린 애기 때도 들리는 줄 아는 그 성품은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성품은 있고, 우리에게 있는 게 똑같이 애기한테도 있고, 아기에게 있는 게 똑같이 타종교인들에게도 있고, 보수에게도 있고, 진보에게도 있고,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뭐가 똑같이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이해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면 이해하는 정도는 진정한 자기가 아니죠? 이해를 잘했다고 해서 나는 이해 잘하는 사람, 난 똑똑한 사람, 그게 자기 정체성이 아닙니다.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듣는. 그래서 뭐 도가 무엇입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라고도 하고, 금강경 설법을 할 때 금강경을 끝까지 다 설해주는 게 아니라 첫 1분만 설하고 나서 금강경 법문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스님들이 많으시죠? 근데 그건 또 더 친절한 거예요. 더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은 금강경 여시암은 하고 금강경 설법 끝났다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경우는 여시암은 할 것도 없이 법상에 올라앉아서 주장자 세 번 치고 한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내려가는 스님도 계시고, 제가 아는 저 도반 젊은 스님이 군법당에서 그 흉내를 내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장병들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왜 여시아문이 금강경 전부가 끝난 걸까요? 그 내용은 이해를 깊이 할 수도 있고 얕게 할 수도 있고, 그 이해하는 정도는 다 다르죠. 그죠? 그러면 그 이해하는 정도가 다 다른, 그거는 분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시아문 할 때 여라고 한마디만 해도 그 여를 듣는 놈, 그 놈은 다 똑같습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자리는 분별 이전의 자리,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 그 자리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 소리를 듣는 그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생기지 않았죠? 여러분, 그 어머니 얼굴이 기억나죠? 이렇게 떠올려지죠, 그죠? 어젯밤에 최근에 나왔던 뉴스 기억나는 거 있죠? 그 내용이 떠올라요, 그죠? 그 내용을 떠올리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비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그 생각을 문득 떠올릴 때 그 생각이 어디서 떠올랐어요? 어딘지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 명명백백한 사실은 여기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그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죠? 이미지가 그려졌어요, 그죠? 즉, 갑자기 제가 그 이미지를 떠올려보세요 할 때 그 이미지가 어딘가에 그려졌어요. 그리고 다시 지금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그 이미지 그려진 건 또 사라졌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이미지가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사실. 그리고 어쨌든 내가 그 이미지를 그렸어요.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어디서 나온지도 모르고 어디로 돌아간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그려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건 그걸 그려내는 무언가가 있긴 있었죠. 그죠? 그 생각을, 이미지를 떠올릴 줄 아는 무언가는 있잖아요. 그죠? 그건 확실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없습니까? 그거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죠? 이 소리가 들릴 때 들을 줄 아는 그놈은, 내가 귀가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이걸 잘 듣고 못 들을 수도 있고, 눈이 좋고 나쁘고에 따라서 선명하게 보이고 대선명하게 볼 수는 있지만, 본다라는 그 자체는, 눈을 감아도 껌껌한 걸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는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미지가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그 생각을 그려내는 무언가가 있어요. 분명히 그게 무언가가 있으니까 거기서 그려졌죠. 그게 돌아간 자리가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모양이 없습니다. 크기가 있어요? 크기가 없어요. 어딘 위치가 있습니까? 위치가 없어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은 떠올 줄 알았는데 저 뒤에 계신 분은 못 떠올리나요? 떠올립니다. 똑같이 떠올립니다. 떠올린 내용물은 다를 수 있죠. 그죠? 저기 업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떠올려도 좋게 떠올릴 수도 있고 나쁘게 떠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와는 상관없이 그 떠올릴 줄 안다라는 그 근원적인 능력, 그건 분명히 있잖아요. 이 근원에는 우리는 지금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단 말이죠. 영화를 보고 TV를 보면, TV 브라운관을 TV 화면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그 TV에서 멜로요 드라마도 나오고 연애 프로도 나오고 뉴스도 나오고 나쁜 소식도 나오고 좋은 소식도 나오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TV에 볼 때 TV를 켜놓고 그 내용물만 보죠. 그죠? TV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물을 넘어서서, 내용물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건 중생들은 다 다르게 해석하지만, 그 불안관을 보고 있다는 그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죠. 이 빔프로젝트 스크린에 영화를 보면서 막 불이 나는 영화를 봤어도 스크린에 불이 없어요. 뜨겁지가 않습니다. 이 변치 않는 그 어떤 것들이 모양이 그려져도, 이미지가 그려져도, 상이 그려지더라도 변치 않는 바탕, 배경, 근원, 그것이 우리에게 있고 없고를 넘어서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영화를 보면 영화 내용을 쫓아가니까, 이 스크린에 대해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상에 빠져서 상을 쫓아가니까
그 상 이전 본래 자리, 그 문제가 생겨나기 이전 자리, 그 자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가만히 보세요. 그 분명하죠. 분명히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그 생각이 만들어져요. 그죠? 언제든 만들어집니다. 그건 확실하죠. 그럼 이 자리가 확실하죠? 어떻게 생긴지 모르지만,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안 봤잖아요. 눈으로 보일 수가 없죠. 그죠? 들리는 것도 아니죠? 만져질 수 없습니다. 맛볼 수도 없어요. 그거를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이 생각이 일어난 그 당초? 이 소리를 듣는 그 놈? 그걸 생각으로 그림 그릴 수 있습니까? 생각으로 그림 그려서 알 수 있어요? 취할 수 있어요? 아, 먹으나 하고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 저기를 둘로 나눠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알매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 자성을 확인했느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아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옛날에 그렇다리죠. 성철 스님에게 어떤 상자 수자 스님이 와서 법을 아십니까? 물었더니 난 아는 건 아무것도 없다. 왜? 이거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는 건 뭐예요? 의식이 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안입이 설신 의할 때 의가 색성의 미적 법할 때 법이라는 경계를 알 수 있을 뿐이에요. 알려지는 건 다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더라?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이건 알 수 있는 뭔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볼 때, 눈이 눈을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눈을 죽었다 깨어나다 확인할 수 없어요. 근데 눈이 다른 걸 보면서, 이걸 보면서 아, 여기 눈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도 확인할 수 있고, 무엇을 보더라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걸 봐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부처가 뭐냐 물어보면 죽비를 한번 치기도 하고,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기도 하고, 무엇을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왜? 그 모든 곳에서 그냥 이 하나가 확인되니까. 분명히 확인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마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모양을 지닌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경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늘 있잖아요. 있다 없다 이럽니까? 늘 있죠. 들을 때 듣는 놈이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놈이 있고, 길을 걸을 때 길을 걷는 놈이 있잖아요. 그냥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걷잖아요. 걸어서 집에 가잖아요. 그것을 행하는 그 이름을 뭘로 지면은 너무 어긋나니까 제가 이름을 얘기할까 하다가도 지금 자꾸 머뭇머뭇하지만, 그걸 본성이라든 뭐 자성이라든 주인공이라든 참나라고 하든, 보는 놈이라고 하든, 뭐 순수의식이라고 하든, 뭐 우주의식이라고 하든, 허공성이라고 하든, 그래서 이것은 그 생각을 읽히는 그놈은, 이 소리를 듣는 그놈은 그의 전체 편만 있어. 허공성으로서 우주의식처럼 마치 꿈을 꾸는 자가 꿈속의 모든 내용물을, 꿈속에 무수히 많은 삶이 있지만, 사람들도 있고 사연도 있고 막 지구 전체가 있지만, 꿈속에는 그게 전부 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가 펼쳐낸 그림자잖아요. 꿈꾸는 자가 그냥 만들어낸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꿈속에 있는 등장인물들은 나다 너다 라고 생각하고 살겠지만, 사실은 나 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꿈꾸는 자의 하나의 의식 전체, 꿈이란 바탕 전체였잖아요. 꿈속에서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요. 그럼 너는 욕을 들었고 나는 욕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욕한 놈도 꿈꾸는 놈이죠. 욕을 얻어먹은 놈도 꿈꾸는 놈이죠. 그런데 꿈속에서는 너 나한테 욕했지 하고 화를 내고 미워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욕을 한 놈도 그 놈이고, 욕을 들은 놈도 그 놈이고, 꿈속에서 움직인 놈도 그 놈이고, 성공한 놈도 그 놈이고, 실패한 놈도 그 놈이고, 길을 걷는 놈도 그 놈이고, 말하는 놈도 그 놈이고, 소화하는 놈도 그 놈이고,
모두가 이거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다르마, 이 법, 이 진실 아닌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를 확인하려고 하느냐? 도대체 부처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부처를 확인하지 못하는 곳을 가져와라. 이 자리를 이런 말을 듣고 일단 수긍은 되잖아요, 그죠? 일단 수긍은 되시죠? 예, 그 수긍되는 그 마음을 지니면서 뭔가 아직 그래도 의심이 들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수긍은 되지만 머리로는 알겠지만 이게 내가 모르지 아직. 확실히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를 뿐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는 알수 있는 뭔가 알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확인하고 나서도 모를 뿐입니다. 알수 있는 뭔가, 볼수 있는 뭔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야, 그것이 도대체 뭘까? 이 자리가 도대체 뭘까? 이 나를 내가 길을 걸을 때 이렇게 길을 걷게 하는 이게 도대체 뭘까? 나를 움직이게 하는 이게 도대체 뭐지? 생각을 일으키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 이렇게 맨날 뭐지, 뭐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닐 필요는 없지만, 뭔지, 이게 뭔지를, 이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이것이 도대체 뭐가 돌아가고 있는지를, 이 광안리 앞바다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그 다리 위아래로 차들이 막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차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가 확인되고 있는 것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막다 자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가 하고 있는 거야, 하나가. 니 따로, 나 따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고 있어요. 즉, 진정한 여러분, 진정한 참성품, 진정한 나 자신, 진정한 나 자신이라는 그 허공성 하나가, 꿈꾸는 자, 그 하나가, 그 하나의 부처가, 여러분이라는 그 하나의 부처가 이 우주 전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창조주고 나머지 이 세상에 있는 일체 모든 존재는 전부 다 여러분의 피조물들이에요. 그 질투할 필요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것도 내 하나의 허공성이라는 내 마음 안에서 어떤 존재 하나가 생겨났다, 아까 생각 하나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이 우리 몸도 생겨나고 사라질 뿐입니다. 어디에서? 생각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그 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이 몸도 그 자리에서 왔다가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가 나지. 이 몸이 내가 아닙니다. 생각이 내가 아니듯이. 근데 그 자리는 훼손될 수 없어요. 오염될 수 없어요. 생겨났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전에는 뭐 겁파가 다 해서 무슨 이온 우주 전체가 막 겁의 불길이 다 해서 이 우주 전체가 타버리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자리는 훼손치 않는다. 그 요즘 말로 하면 원자폭탄 막 수억, 수조개가 일시에 터져서 지구가 산산조각 가루가 난다 할지라도 지구가 없어지고 내 몸이 없어질 수 있을지언정 이 나의 진정한 성품은 전혀 훼손될 수 없다. 그리고 그거 진정한 나이죠, 그게. 그게 진정한 나니까 몸이 왔다 가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부자가 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남들한테 욕도 먹을 때도 있고 칭찬받을 때도 있고 그냥 그런 작용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냥. 그런 뭐 심각한 일이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욕도 먹고 내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일이 있는 게 아니고 그이 모든 작용을 그냥 뭐랄까 이렇게 지켜보는 자가 되어서 이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나의 이 피조물들의 재미난 놀이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 이 모든 게 진짜가 아니구나. 모든 것을 다 하면서도 이게 생생한 실감 같은 게뭐 무게감이 없어진다 할까요? 가볍죠. 혹은 약간 뭔가 모르게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라고도 할수 있고, 뭔가 모르게 좀 이렇게 실제감 같은 게 아닌 뭔가 이렇게 좀 약간의 뭐 꿈꾸는 느낌 같기도 하고, 뭔가 생생하게 다 경험되면서도 더 아름답게 경험되죠. 더 진하게 경험되죠. 자연이 더 아름답게 다가오고, 계절의 변화가 더 진하게 다가오고, 내 눈앞에 있는 그한 사람에게 더 진하게 다가갈 수 있죠. 그러나
실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화가 나면 화낼 수도 있죠. 짜증나면 짜증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뿐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고 막 원래 옛날 책에 나오는 거 위인전 뭐 누가 어떻다더라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어떤 스님은 어떻다더라 어떤 스님은 어떻다더라 이런 스님들에 대한 그 위대한 도인 같은 면모들을 얘기를 따대기가 않도록 들었어요. 근데 막상 제가 스님이 돼서 제 주변에 수없이 많은 훌륭하다는 스님들을 만나보니 내가 전설 속에서 듣던 그 위대한 그 스님들은 없고 평범한 스님들만이 있는 거죠. 알았습니다. 아, 이게 다 생각이 만들어낸 이 소설들이구나. 역사 속에 있는 무수히 많은 그런 것들이 소설들입니다, 주로가. 물론 그런 일들이 영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신비적인 게 영 없는 건 아닙니다, 또. 그런데 거기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거기 살아서 뵙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한 껍질 걷어내야 내가 좀 더 자성으로 가까이 가기가 쉬워져요. 어떤 껍질? 깨달으면 이런 걸 거야. 도인은 이런 걸 거야. 도인이 되면 이렇게 바뀌어야 돼 하는 생각. 그건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도인이 되면 어떻게 바뀔까요? 정확히 지금 여러분처럼 바뀝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잔해증이라고 하죠. 자기 내면에서 증득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서 같이 사는 사람들은 이제 알죠. 혹은 안다기보다는 뭔가 모르게 이렇게 아 옛날하고 다른 것 같은 뉘앙스를 느낄 수는 있겠죠. 혹은 겉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죠. 그 사람 옆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 뭐 옛날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죠? 서양의 제자가 숭산 스님 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출가해서 왔는데 숭산 스님이 그냥 길을 걷다가 유리문인 줄 모르고 못 보고서 꽝 해가지고 넘어진 걸 보고서 깜짝 놀라고 막 도인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도인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할 수 있지?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도인은 모든 게 완벽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특출난 것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이 평범하고 이 평상심, 이 단순한,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밍숭맹숭하고 이 심심한 누구에게나 다 있고 이미 있었던 그래서 문득 아휴 이거밖에 아니었어 이거였어? 너무 이게 두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어이가 없으면서 너무 당연한 거면서 너무 내세울 게 없으니까 왜 나한테만 있으면 내세우는데 모두가 다 있으니까 내세울 게 없구나 하는 허탈감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허탈감 이면에 이게 전부입니다. 온 우주 전부가 바로 이 하나였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괴로움의 문제가 그냥 이 하나에서 끝난다. 인류의 그 무수히 많은 숙제들이 그냥 이 한자리에서 일시에 끝나버리는 일이다. 이게 진짜 아닐까요? 이렇게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누구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면서 생생하게 경험 가능한 거면서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면서 동시에 전부인 것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면서 동시에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에 발심을 꾸준히 하시고 이제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이 공부에 내가 한번 이 자리를 확인하고 이 자리에 탁 깊어지고 이래야 되겠다라는 어떤 발심을 하고 꾸준히 공부하는 것 그게 답니다. 사실 여기서는 뭐 어떤 뭐 특출난 체험을 기대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망상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내가 공부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공부가 깊어지는지 내가 괴로움의 문제가 조금씩 이렇게 해결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 공부가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